4연승을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리그 정규리그 1위를 노리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맞대결이 이제야 치러집니다. 주장 박준형을 필두로 최희철, 이윤수, 이윤기, 박준은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가드 이우정, 포워드 이진석, 그리고 포워드 김국찬, 가드 장규호, 양홍석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이윤수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첫 점프볼부터 평균 득점이 2점. 하지만 오늘도 그 필요성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이윤수에 대한 집중 견제를 실시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윤수가 김국찬. 자, 이진석의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미들 점퍼 득점. 양홍석의 리바운드. 자, 여기서 장규호가 잘 연결받았군요. 좀 양홍석은 미들에서 계속 커트 역할에 좀 치중을 하고 이진석이 이윤수를 묶어놓는 상황. 지금도 자, 이우정이 탑 근처에서 김국찬에게 다시 건네받고 뱅크에서 던진 석점이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그거 볼 빼내고 다시 턴오버. 전방 가야죠. 전방 가야 됩니다. 골 밑에서 여기서 일단 블락인가요? 이진석을 결국 이겨내는군요. 자, 이러다가 김국찬 외곽을 바로 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양홍석의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자, 김국찬의 외곽 바로 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순간. 자, 여기서 최우연 선수가 저 우당탕탕에. 자, 박진철의 우당탕탕을 막아내는 이윤서. 자, 지금 스크린이 없었습니다만 직접 던진 슛이 좀 짧았죠? 직접 리바운드. 타이밍 잘 뺏어냈네요. 포효하던 이윤수 선수의 모습. 이어지는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외곽에서 석점이군요. 백넘버 13번 이윤기의 석점포. 지금 계속해서 풀코트예요. 풀코트 프레스입니다. 박주는 타이밍 그대로. 포메이션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뒤쪽에서 편하게 던진 공. 아, 들어가네요. 점차까지. 턴오버예요. 다시 한번 박주는 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득점이 정발책. 신장에서는 양홍석과 박진철이 조금 더 큰 최우연입니다만 이윤수의 팀이 득점! 중앙대학교 선수들도 방심하면 안 되겠고 성균관대학교가 현재 5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지금도 여기서 다시 외곽. 이우정의 외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박진철의 손을 맞고 경기장을 벗어난 채 1쿼터가 종료됩니다. 자, 블락이 있었던 이윤수 선수의 장면과 함께 자, 이어지는 양준우들이 버티고 있는데 양준우도 성균관대학교의 기대주 중 한 명이죠. 오늘 활약도 괜찮고 이윤수가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2쿼터 7분 22초대에서 팀 파울 4개 그리고 여기서 석점을 꽂아넣는 장규호. 박준우의 움직임도 오늘 굉장하군요. 이윤기 빠른 타이밍 3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김국찬 이진석을 거쳐서 양홍석 지금은 다시 외곽에서 아 턴오버군요. 김국찬 그대로 속공에서 레이업으로 가볍게 득점. 일단 전달됐습니다. 코너 부근에서 자 백도어에 공간이 없었습니다만 양홍석이 연속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장규호의 다시 한번 좋은 수비. 이진석이 건네줬고 장규호의 클러치 동작 이후에 득점. 호의 매치업에서 다시 외곽 이윤기 박준훈에게 석점 직접 던져보는 그 석점으로. 아, 여기서 턴오버예요. 앞선 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울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양준우. 행진이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의 5연승 행진이냐를 판가름하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양홍석이 득점으로 한 점차 앞선 채. 한치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오늘의 후반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대3에서 외곽 박준영 볼트입 이윤수에게 좋았군요. 하지만 지금은 득점이 맞습니다. 네.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우정 양홍석에게 석점 시도. 양홍석 들어가네요. 양홍석이 이제 외곽으로 돕니다. 볼트입 좋았군요. 이윤수 빠른 타이밍 점퍼가 들어갑니다. 이윤수의 연속 득점. 박진철의 강한 압박 수비. 힘에서는 밀리지 않는 박진철입니다. 샷클락 부족했고 급하게 던졌습니다만 이게 들어갑니다. 석점이 인정되네요. 박진철에게 묵직한 돌파. 한 선수가 쓰러졌고 득점 인정 반칙이 선언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돌아 나오면서 박준은 골 밑에서 블락에 성공하는 김국찬. 이우정 몰고 올라갑니다. 양홍석. 자, 이걸 또 이윤수가 블락에 성공했군요. 박진철 다시 한번 양홍석 일단 득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스크린 뒤에서 아
사인이 또 안 맞았어요. 여기서 김국찬의 스틸이 기록되고 자 그대로 본인이 건네준 공 마무리가 장규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비교하자면 지금 헐크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아 가로채기 장규호가 일단 뽑아낸 공 이우정이 직접 시간이 부족했군요. 빠른 속도 자 지금 양준우가 아 이석 박진철이 있습니다. 너무 혼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박진철 그대로 득점까지 자, 턴오브는 15개와 21개 6개가 더 많았던 중앙대학교인데 여기서 최희철의 득점이 이윤기 그리고 박준형 다시 외곽 자 양준우 오늘 석점이 3개째가 되는군요. 자 이윤기의 움직임 스크린 뒤쪽이 아닌 최우현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양홍석의 여기서 자 오늘 블락샷 기록만 양팀을 한번 이윤수는 후방의 박진철과 함께 현재 매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어들어오던 장규호의 자 샷클락 1초에서 일단 던졌습니다만 림을 닿았죠 지금. 그리고 티빈이 들어갑니다. 자 임기웅이 건네준 볼 이윤기 샷클락이 지금 4초 3초 부족합니다만 아 이게 들어가네요. 여간 강하지 않았을 텐데 아 여기서 블락에 성공하는 이진석 최희철 돌아 나오면서 이윤수의 패스 연결 코너에서 연계가 원투로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자 오늘 경기 5연승이냐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냐의 다툼에서 양팀의 이 쾌속전차 같은 대결 뒷심에서 위력을 발휘한 중앙대학교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